우리 장 기자님. 네. 아까 제가 제목 좀 뽑아달라 했더니 하면서 왜 공유를 안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 저는 보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안 보내고 임시 저장만 돼 있더라고요. 잘못 눌렀나 봐요. 예.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은 검찰 조사는 제보자 X처럼이었었거든요. 근데 저 임의를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만들었고. 그 드디어 장용진 기자님과 김태형 기자님이 첫 방을 하셨다고요. 네. 장용진 TV. 장용진 TV. 네. 시청률 어땠어요? 400명입니다. 실시간? 아니요. 늦어. 아, 아직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요. 네. 모르니까 이따가 시청자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시간에 그때 한번 홍보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가. 예. 예, 본격적으로 우리 힘든 와중에도 김태형 기자님 어제 재판 직권하고 오셨죠? 예, 어제 재판 직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 조범동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목요일에는 검찰 측 주심문, 그리고 금요일에는 변호인 측 주심문이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네. 네. 근데 기대가 됐던 건 핵심 쟁점이 검찰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투자 대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검찰은 여전히 투자를 누가 했냐라고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가 없다는 거야 그거 아니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미공개 이용 정보라든가 아니면 조범동 씨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뭐 조언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찰의 신문은 헛방이다. 네. 헛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신문이나 증언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사실 변호인 측 신문도 사실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조범동 씨가 이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기대했죠. 예, 뭔가 한방 터지겠구나. 어느 쪽은 반드시 녹다운이다.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특히 그 검찰 측 신문이 정말 맹탕이었다라는 생각. 재판장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사거리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거리가 나온다는 게 재판장이 조범동 씨 야단을 쳤다. 네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기사가. 그런데 어떤 한단을 보니까 되게 기사를 이상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1차 투자자란 말을 가지고 그 조범동 씨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대화를 그 정경심 교수랑 대화를 하면서 아 뭐 1차 투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쓴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네네. 그 얘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1차 투자자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근데 사실 별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는데 네. 그거를 뭐 신문에서 뭐 언론사에서 뽑아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정경심 교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도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물어봤어요. 저기 저 그 증권사 그 홍보팀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를 해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차 투자자란 말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볼 때 그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전후 사정에서 이렇게 그 발언이 나왔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사모펀드 같은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런 사모펀드 처음 만들 때 들어왔던 사람이다 투자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 같다 그 이상의 뜻은 없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첫 느낌은 아파트 분양한다고 했을 때 모델하우스 했을 때 제일 먼저 들려왔던 사람들을 1차 고객 네.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홍보해서 오는 사람이 2차 안 되면 버스나 다른 데 동원해서 하는 그 식으로 분류한 것 같으니까 느낌은 떴다방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1차 2차 분류하는 것 자체도 흔한 게 아니죠 전혀. 그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그 거론을 하는 그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의미로 써본 적이 없대요. 네, 아직 신진 변호사님 아직 포문을 못 열으셨어요. 네. 네. 사실 이 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범죄라고 생각해서 범죄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털고 털면 뭐라도 나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막 털면서 범죄로 만들어간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인지 대여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은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인지 대여인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내 원금에 대한 그 확보, 나중에 회수를 하고 싶은 마음인 거고 네. 돈을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이 돈을 투자 받는 받아서 뭐 원금 회수를 해준다고 해야 원금을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야 돈을 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계약이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한 몸이 되어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횡령하는데 서로 알고 짜고 치는 어떤 조범동 씨의 횡령에 정경심 교수가 모두 다 같이 동의를 하고 기여했느냐 서로 간의 대화가 투자에 관한 대화만 있었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화에 대한 대화가 있었든 투자에 대한 대화가 있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강남 빌딩을 사기 위해서 강남 빌딩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불법한 투자를 통해서 이 빌딩을 사려고 한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조국 장관의 거예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죠. 조범동은 정경심 교수를 이용하고 그렇죠. 정경심은 조범동을 이용해서 네. 서로 횡령을 네. 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빌딩론이 이제 검찰의 가장 큰 어떤 이슈의 화두가 됐고 그거를 받쳐주는 불법, 위법하다 이거 냄새가 나지 않느냐. 위법한 투자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우린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아니 투자든 대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입증해야지 검찰이. 그렇죠. 네. 근데 강남 빌딩을 사려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동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 엄청난 사기 사건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만 갖고는 재판부가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검찰 입장에서는 강남에 건물을 산다는 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돈을 끌어모았다, 불법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라는 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버리는 순간에 이제 사모펀드 사건 아예 그런 공소 자체가 안 되니까 네. 네.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모펀드 사건 어제 검찰 주장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 2015년, 2013년부터 이제 투자한 걸로 또 돌이켜 보면은 네. 그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였어요. 네. 근데 검찰이 주장한 거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혁신위원을 했던 조국은 언젠간 높은 지위를 가질 거다. 이런 아, 예지력 있네요. 네. 박근혜가 탄핵이 이미 당하고 네. 정권이 촛불이 일어나고 네. 어? 그래갖고 그냥 탄핵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촛불 정부가 일어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네. 네. 그때 검찰은 대단해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그렇죠. 투자를 했다. 뭐 그 이득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사실 복귀를 해보면 2015년에 조국 이름을 댔으면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정부 밑에서 오히려 핍박 받고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무렵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종익 씨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 이명박 MB를 비판하는 그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다 아니 그 쓴 것도 아니고 네. 공유를 했다라는 그렇죠. 이유만으로 회사를 빼앗기고 외국으로 또 떠돌아다녀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약간 좀 그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저 세월호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그 해군 참모총장에서 쫓겨난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국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이익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사형 아니야? 이 말이 더 웃겨. 뭐냐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김태형 기자 기사에는 영향력이나 입각 가능성이 있었다. 정권 교체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예측을 했던 거죠. 오, 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애초에 검찰이 타겟팅했던 거는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장관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발언 느낌이 네. 가더라고요. 네. 딱 그 정도죠. 네. 근데 검찰은 정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주 과거 때부터 이 뭐 미래를 예측해서 범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했듯이 계속해서 예측해서 이거를 범죄 수사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미용사 그러니까 미용사가 이제 차명 계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지금요. 네.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재판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검찰이 지금 흘러내는 정보 중에서 굉장히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냥 검찰이 흘러내는 정보라서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들을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유진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용사의 계좌를 차명으로 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차명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거래 내역을 봐야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미용사의 그 계좌를 언제 봤는지 검찰이 언제 봤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11월 1일 날 그 보려면 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서를 보거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발부 받아야 되죠. 그런데 미용사를 조사 받으러 가는 미용사를 조사한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미용사를 불러다 놓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동의서를 받아요. 그 당신의,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당신의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 라고 해서 동의서를 써줘요. 그러면 동의서를 이 자리에서 쓴다고 거래가 쫙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적어도 2, 3일은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동의서를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자마자 증거가 나. 검찰이 그걸 물어봐. 계좌 거래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다 물어봐. 말로 요식행위만 한 거죠. 아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거래 계좌를 이미 들여다 보고 알고서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결과적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니까 예. 이건 위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애가 태어났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수사 방식은 위법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거나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멋대로 진짜 멋대로 증거를 이미 확보해서 이 증거의 불법 증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있잖아요. 308조 2. 하여튼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에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해라. 그러면은 아예 그 미용사와 관련된 그 증거를 아예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법한 증거니까 이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적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나중에 판결을 쓸 때는. 그러니까 판단을 해. 왜냐하면 그렇지. 이게 공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재판부가 자신의 심증을 다 표시하진 않더라도 나중에 판결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반드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를 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혔어요. 네. 그리고 그 재판부가 지적을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심증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그리고 어제 둘 다 조범동 씨한테 진실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어제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 대답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네. 답변하시죠.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경우들이 몇 번 반복이 됐는데 네. 지난번 이제 단국대 그 장모 교수가 나는 검찰에 가서 정경심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그리고 논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왜 검찰에서 얘기한 거랑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냐. 그리고 그 증인은 변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변호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번 혼을 냈거든요. 근데 이런 교수한테. 네. 네. 그리고 그 헤어 디자이너 구 씨한테는 이제 검찰이 질문을 할 때 그 구 씨가 약간 말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검찰의 질문이, 검사들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세요. 네. 그런데 웃긴 건 정경심 교수한테 조금 불리하게 얘기했던 그 교수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교수, 그분이 이제 부산대 의전원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그 대놓고 재판부를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과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편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판사가 재판 중에 증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먼저 얘기를 때리고 시작하는 건 분위기 살벌해지고 말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눅들게 만드는 것도 있고 특히나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어느 방향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잘못했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들도 문제고 그리고 재판 아까 좀 전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증거처럼 정경심 교수가 썼던 공용 PC 압수된 내역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법률 비전문가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준 게 아니고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나온 문서 가지고 지금 왜 나왔냐 갖고 계속 나가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제지를 해도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 사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논란거리가 되는 게 많은데 재판부가 지금 그걸 제대로 봐주고 있지 않다. 특별한 재판은 맞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특별해요.